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팁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사용제를 연도별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77년, 72년, 79년, 74년, 79년. 아마 79년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80년. 75년. 82년. 77. 74. 72, 78, 75, 82, 84, 예. 오, 98년도네요. 네. 75, 91, 72, 85. 예, 귀한 85년도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83년도 같네요. 80. 98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특년도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냥 옛날서부터 그냥 무조건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년도 아닌 동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75, 75. 84년, 예, 좀 귀해지고, 1984년 귀해지고 있다 그랬죠, 제가. 80, 74, 예, 75, 예, 78, 80, 78, 80, 82, 15, 74, 75년이 제일 많네요. 2010년, 79. 지금 1975년이 최고 제일 많습니다. 오, 98년 또 났네요. 1998년도. 84년. 이야. 70년도하고 71년도가 없는 이유는 그 제가 따로 다 홀더 처리를 해서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보시면은 구도 안이 이렇게 박지 문양이라고죠. 박지 문양이 있어서 지금 동전보다는 훨씬 예쁜 걸알 수가 있습니다. 74, 75년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 예, 1등을 다투고 있네요. 예, 83년.
예, 80년도도, 오, 80년도도 거의 쫓아왔어요. 지금 75년도가 1등입니다. 72년도도, 예, 맞네요. 82. 74. 아마 74년도하고 75년도가 1등인 것 2005년, 예, 79년, 80년, 72년. 1985년, 예, 또 나왔네요. 예, 85년. 80년, 73년. 75년, 72년, 72년도가 굉장히 많네요. 예, 85년, 83년, 예, 73년, 80년, 2008년. 72년, 83년, 98년 동률이 또 났네요. 85년 동률 또 났고요. 84년, 72년, 예, 84년. 98년 동전 또 났네요. 98년이 5개. 75년, 오, 1998년도 동전이 또 나왔습니다. 예, 85년, 85년. 2002년, 77년, 75년, 75년도 동전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1998년도 동전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83년. 72년. 72년. 82년. 72년 동전도 굉장히 많네요. 80, 80, 77, 75. 80, 78, 77, 82, 80. 1985년도 동전이 다시 나왔습니다. 1975년도 동전이 1등을 할것 같네요. 예, 2등은 80년, 73년. 예, 이상 줄 세우기, 100원짜리 줄 세우기를 다 끝났고, 1998년도 동전이 하나, 둘, 넷, 다 여섯. 예, 7개 나왔네요. 7개. 그 다음에 85년도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 84년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 다음에 1972년도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0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100원짜리 줄 세우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